네, 오늘은 며칠을 망설이고 망설이다기보다 이제 며칠을 준비했던 지난 승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백중이다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7월 칠석은 지났고 그리고 이제 하안거 입지하신 분들 율곡사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실상사 스님들께 승공을 올리는 거를 그냥 이렇게 조계사 같은 데서 흔히 볼수 있는 혹은 대만 절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공승법회를 사실 한게 아닙니다. 공승법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스님들, 승공을 받으신 스님들께서도 이제, 좀 정식으로 어느 단체가 언제 어떻게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으면 다음부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구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한테 큰 화두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승공을 한 우리들 그다음에 승공을 한 우리 조상님들이 요번에 자기 후손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신 건지. 제가 요번에 12분 대중스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30분으로 늘어나면서 기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했는지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승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내가 지금 많은 스님들처럼 많은 거를 버릴 순 없지만, 나도 많이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뭘 버려야 되지? 이제 그거를 일단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천수경 할때 항상 나오는 살생, 그다음에 투도, 살생을 가급적 안 해야 되겠고, 투도, 자기는 누구 거안 훔친다고 생각하지만, 길 가다가 도토리를 주어도 그거, 누가 나한테 주지 않는데 내가 가지는 거 투도거든요. 사음, 나는 뭐 이상한 짓한적 없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사음도 많이 해요. 마음으로건 그 다음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안 해도 되는 말, 번뇌에서 하는 말들, 번뇌로 자기 자참 자기를 모르면서 하는 말들 다 망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 일부러 꾸며서 하는 말들 아부죠. 그게 뭐 손자한테 하건 뭐 누구한테 하건 뭐 아무튼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악구, 뭐 욕설이 양설, 여기서 요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꾸며서 얘기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탐심, 욕심, 어디다 쓸 건지도 모르면서 쓸 계획도 없으면서 갖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심, 완전히 무아가 되기 전에는 누구나 진심이 있죠.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 금세 드러나지만 욕심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챙기는 거 열심히 해야죠. 치심, 깨닫지 못하면 다 치심이죠. 우리가 꿈에서 생각하는 거는 꿈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몽식이죠. 그 몽식은 우리가 꿈에서 깨서 의식으로 돌아오게 되면 몽식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끊겨져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여의 세계로 깨달아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죠. 업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지 거기에 가서야지 비로 치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공을 한 이후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번에 승공하신 분들 정말 대박 나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은 100억 이상을 일단 백지수표를 받으신 거예요. 요번에 승공에 동참하신 분들, 동참하신 조상님들 100억 이상의 100억이라고 해요. 100억짜리 백지수표를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거를 어떻게 납득시켜 드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저기 암마빨리 기생인데요.
이제 부처님 옆에,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설법을 듣다가,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승공을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공양을 한번 올려주세요. 공양을 한번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처님이 승공청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거 12분 스님한테 승공청을 올렸는데 이게 12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박이다,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이제 부잣집 아들들이 마차를 몰고 가다가 이 안마빨리를 만나요. 근데 안마빨리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차를 급히 몰고 가다가 이 부잣집 아들들의 마차와 부딪힐 뻔해요. 근데 안마빨리가 원래 유명한 요즘으로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아주 기녀고 그러니까 아유 안마빨리 어디를 그렇게 가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사람들도 그래 아예 맞아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청을 올려서 허락을 받았다. 나 이제 가서 공양 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이 부잣집 아들들이 안마빨리한테 그 공양청 올린 거 우리한테 팔어라. 뭐 달라는 대로 돈다 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 나라를 전체로 준다 그래도 부처님한테 승공 허락받은 거팔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마빨리가 안 팔아요. 그래서 그이 라차위 귀족 아들들이 가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안 받아주세요. 나는 이미 공양청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말로 이 안마빨리가 소원을 이루어갖고 나중에 자기가 이룬 소원을 다또 승단에 얘기하는 거. 이게 대반 열반경 니가 니까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니가 니까 그 BBS에서 하는 게 보면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안마빨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법을 듣고 난 다음에 세존께 이제 청을 올리는 거예요. 법회를 한 다음에 공양청, 승공청을 올리는 거예요. 승공을 받아달라고. 그 세종과 승각께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안마빨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신나서 가다가 아까 이제 라차위에 이제 부잣집의 귀족들이 이제 또 부처님 만난다고 이렇게 더 좋은 마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다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안마빨리는 이제 승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해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차가 부딪힐 뻔하니까 안마빨리 어디를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나 지금 부처님께 승공청 올려갖고 스님들한테 승공청 올려갖고 했더니 여보시오 안마빨리 10만 냥의 돈을 줄 테니 그 공양을 우리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뱃살리는 물론이고 뱃살리의 딸이 영지까지 다 준다 그래도 나는 이 공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안마빨리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승공 다녀오신 분들이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10억을 벌고 100억을 버는 백지수표를 받으신 거라고. 스님들께서도 이런 승공을 처음 받아보셨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하고 집중해서 이걸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자들이 알기 쉽게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어안이 벙벙하신 상태에서 승공을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씨를 잘 뿌려놨는데 밭은 우리가 잘 가꿔야 될거 아니에요. 안마빨진 정말 이게 이제 디가니까에 나오는 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공이 참다 끝나고 스님들도 이제 참 행복해 하시고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자기 마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일을 바라고 있는데 안 된다? 그거요? 안 되는 이유도 또 여기 나오는데. 아참 그리고 여기 이제 그 BBS 불교 방송 니나니까야 대반 열반경 해주는 거 보면 이제 제가
제가 이게 부처님께서 오른쪽을 대고 누우시면 열반하시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배를 대고 누우시면 왼쪽으로 누우시면은 휴식하시는 거죠. 열반하실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참나비구에 대한 벌을 주죠. 아주 참나비구에 대한 벌을 주는 게 여기 대반열반경에 나오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나비구가 어떤 거를 원하는 걸 얘기하더라도 비구들은 절대로 참나비구에게 답하거나 충고를 주거나 가르침을 주지 말라라고 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나비구를 왕따를 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핏 이것만 나오면 잘 모르는데 이제 참나에게 내려진 엄벌, 하늘 벌을 무라흐마단다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참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 아난다여 수행승 참나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수행승들은 그에게 이야기하거나 충고하거나 가르침을 주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왕따해라. 아주 충고하지도 말고 이야기 말도 섞지 말고 가르쳐 주지도 말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는 이제 영상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가는 이런 게 있어요. 법구경 78번 개송에 나와 있는데요. 찬나가 이제 사리붓다 사립을 하고 이제 목련존자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사리붓이고 내가 목련존자다. 이제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사리불하고 목련존자하고 자기하고 자꾸 갔다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제 몇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이 참나 아난다한테 얘기하죠. 저 참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늘의 벌을 천벌을 내려라. 말 섞지 말고 왕따 시켜라. 근데 이거를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참회를 하고 업을 다 풀어버려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서 참 중요한 거는 다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또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그 부처님 그 빈비사라왕이 이제 마가다국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그 아잔타부띠한테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데도 이제 그 나중에 감옥에서 죽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 이제 이 마가다국 그 아잔타파티가 이제 그 빈비사라왕 아들이 이제 그 바찌 연맹을 쳐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라. 내가 이제 바찌족을 정벌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괜찮겠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부처님이 아난을 불러서 요즘 내가 바찌족 사람들한테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곱 가지를 잘, 뭐 화합을 잘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걸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아난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부처님께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천신들이 이제 바찌 연맹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아잔타파티가 갑자기 부처님 계신 데다 거기다가 새로 막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대신인 수니따와 바사카라는 바찌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바찌국이 아니라 바찌 연맹이에요. 이게 바찌 연맹인데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하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천안으로 아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난한테 이 근처에서 새로운 뭐를 도시를 건설하는 것 같은데 뭐냐라고 이제 아난한테 물어보니까
안안이 이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그 건설 현상에 그 지역에 수많은 천상의 신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위력을 가진 천신들은 왕의 측근 중에서도 높은 사람.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천신들은 그 왕의 측근 중에서 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또 낮은 단계의 천신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놓으시는 거죠. 아, 천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있지만 당장 공격을 안 하는 거죠. 바찌 연맹이 일곱 가지를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하고 그 일곱 가지가 허물어지면 공격하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신들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천신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자신이나 친구들이 보면 뭐가 안 된다. 안 되게 하는 자기 마음이 안 되게 한 거예요. 뭐가 잘 된다. 뭐가 성공한다. 잘 되게 하는 자기 마음이 그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풀리건 운이 막건 그게 다 자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개입하고 조상들이 다 개입해요. 자,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승공을 가서 그런 거를 다 비웠잖아요. 그러면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안 해도 되는 쓰잘데없는 것들 버리는 거죠. 높은 신들이 우리 승공을 하신 분들과 그 조상님들에게 올라오면 찌질한 것들은 제발 좀 버려야죠.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음 챙김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바찌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하는데 부처님이 그런데 33천의 천신들과 협의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언제든지 쳐들어가긴 쳐들어가겠지만 바찌족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안 쳐들어가고 천신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겠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천신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도 천신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낮은 단계일 때는 낮은 단계의 조상이 와서 우리 마음에 개입을 하고 우리 마음이 아주 크고 맑고 높을 때는 크고 맑고 높은 그런 천신급의 조상님이 천신급의 산신님과 천신급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반열반경에 이제 나오고요. 이제 배경을 좀 아시면 여기 부처님 당시 제일 큰 이렇게 오른쪽 여기가 지금 방글라데시 있는 데가 마가다잖아요. 그다음 마가다국 코살라국이 있는데 요 마가다국 바로 옆에 빠찌가 있잖아요. 빠찌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기원전 한 500년이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죠. 단군 할아버지 때 이렇게 있었었는데 바찌 연맹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쿠시나가라가 말리족, 말라족의 연맹이거든요. 근데 그 말라도 바찌 연맹의 일부였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바찌족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찌 연맹이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마가다국에 져요. 33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의 그런 이제 일곱 가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그, 이 말라족, 여기 말라족 있죠? 여기 말라족, 여기서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쿠시나가라. 그래서 코살라, 말라, 마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 법이 지리적으로 이런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승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이제 대반열반경에 이제 나와 있는 암마빨리에 대해서 암마빨리로 말씀드렸고요. 암마빨리는 정말 뭐 재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그래도 그 공양 올릴 수 있는 거를 팔으라 그랬는데 안 팔았잖아요. 우리도 가서 직접 했잖아요. 못 오셔도 다 명단하고 제가 지금 앞에다 지금 이분도 공부하라고.
100억짜리 수표 한 장씩, 백지 수표 하나씩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상사 승공 다녀온 거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이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겠죠. 우리가 또 계속 수승하게 공부를 하면. 감사합니다.